뉴스에서 자주 본 그 이슈 핵심만 간추려서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담비 프리핑. 오늘은 담비 뉴스 이동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뉴스를 타는 시사위 나가는 이동민 기자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아, 제가 준비한 주제는 그린 뉴딜의 역설입니다. 그린 뉴딜의 역설이요? 네, 약 세 달 전이었죠.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경기 침체와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2025년까지 정부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세 분야에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야 중 그린 뉴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 안에 그린 뉴딜이 있는 거군요. 그린 뉴딜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린 뉴딜은 친환경적인 성장 전략을 말합니다.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위기를 막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환을 이뤄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린 뉴딜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뉴딜 정책이 투자와 일자리 정책에 몰려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여기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엔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렵다는 거죠? 먼저 무늬만 그린 뉴딜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린 뉴딜 정책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쪽 그린 뉴딜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10월 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60개의 그린 뉴딜 정책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정책은 97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 중 37%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정책이 회색 뉴딜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막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짓고 있어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발전소를 동시에 짓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는 걸 멈춰야 하는데 오히려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관련된 보도가 있을까요? 네, 최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채은행에 해당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국내외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약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에 여러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 거군요. 네, 정부의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 목표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사업만 나열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고 명시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고 했나요?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넷제로라고도 하죠. 작년 12월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서 온실가스인 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2050년부터는 유럽에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자고 한 겁니다. 현재 EU는 당장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필요한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방금 언급했다시피 국내 석탄 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을 멈추고 외국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고서 친환경과 역행하는 정책이 이어진다면 환경 정책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 떨어질 것이고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체감하는 것만큼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전 국민이 살아가는 기반이 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앞으로의 경제 위기에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앞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비 브리핑 이동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끈따끈한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 따따시. 오늘은 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량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강주영 기자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따끈따끈한 시사 용어는 뭔가요? 네, 제가 준비한 시사 용어는 세계 4대 기후 악당입니다. 기후 악당? 악당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당이 맞나요? 나쁜 짓 하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악당이니까 기후에 미치는 네 가지 나쁜 요소? 뭐 화석연료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세계 4대 기후 악당은 2016년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 Climate Home News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한 나라로 뽑은 4개국을 뜻합니다.
설마 그 네 나라 중에 한국이 있는 건 아니겠죠? 부끄럽게도 한국이 4개국 중 한 나라로 속해 있습니다.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꼽힌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행동추적이라고 하는 국제환경단체가 2016년에 낸 보고서에서 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뉴질랜드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평했습니다. 이를 이제 매체가 보도하면서 세계 4대 기후악당이란 이름으로 꾸짖게 된 거죠. 매우 부족한 상태라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한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0.7톤이었던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해서 2010년에는 13.3톤, 그 이후 2017년까지 13톤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2018년에는 14.1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경제협력기구 OECD가 발표한 국가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보시면요. 2000년에서 2018년 배출량 추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 한번 짚어주시죠. 영국은 2000년 12.2톤이었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6.9톤까지 줄였고 덴마크는 13.4톤에서 8.6톤으로 줄였습니다. 일본은 2000년 10.8톤 이후 쭉 10톤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는 9.7톤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였던 미국도 25.6톤에서 20.3톤까지 줄였습니다. 이게 톤 단위긴 하지만 숫자만 보면 3-4톤 정도만 오른 거잖아요. 이게 많이 오른 건가요? 네,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 중점은 이제 온실가스를 꾸준히 줄여왔는가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국제사회랑 약속하지 않았나요? 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목표를 정하는데 올해가 바로 UN에 보고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5일 한겨레 보도를 보시면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5억 3,600만 톤으로 2017년 배출량보다 24.4%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감축 목표가 약간 부족하다는 건가요?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죠. 2030년까지 전 세계가 2010년 대비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지만 파국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해왔는데 목표로 제시된 5억 3,600만 톤은 18.5%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군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의 따끈따끈 시사용어, 세계 4대 기후악당이었습니다. 단비뉴스 강주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단비뉴스에 기후위기 관련 현장 취재 기사 3건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주최한 채식부문 기후의제 포럼, 청소년 기후행동의 온라인 결석 시위, 저널리즘학 연구소가 주최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저널리즘 세미나까지, 이 중에서 온라인 결석 시위를 직접 취재한 단비뉴스 방재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재혁 기자입니다. 환경부에서 취재 기사가 3건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9월 25일이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날이었어요. 코로나랑 이상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잖아요. 그렇죠. 덕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기후 행동에 나섰습니다. 단비뉴스는 그 중에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행사 3건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기후위기 결석 시위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청소년 결석 시위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럼 직접 다녀오신 건 아니네요? 온라인으로 직접 다녀온 거죠. 수업 시간에 줌 프로그램 써보셨죠? 네네. 이번에는 이제 줌 프로그램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 많이 모였네요. 아니 100명이 모두 결석하고 모인 건가요? 그럼요. 이제 시위가 금요일 10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됐는데 한창 수업 시간이라 결석을 안 하면 아무래도 좀 참여하기 어렵겠죠? 대단하네. 이거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면 약간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시위다 보니까 약간의 해프닝들이 조금 있었는데 음향 사고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마이크가 꺼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현장에 직접 가본 바로는
청소년 기후 행동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요?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메일 총공과 문자 총공, 그리고 화면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메일 총공이라고 하면 다 같이 메일을 한꺼번에 보내는 거 말씀하시나요? 네, 이제 링크를 제공을 하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링크에 접속을 해서 몇 명 선정된 국회의원들에게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혹시 시위 이후에 국회의원들에게 답장이 온 경우도 있었나요? 네, 시위가 끝나고 3일 뒤쯤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이렇게 답장도 받고 하니까 이번 활동이 확실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취재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어떤 기사에서 청소년 기후 행동을 하는 기후 활동가들에게 대학 갈 스펙 쌓으려고 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을 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본 현장은 좀 달랐습니다. 다들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그 시위를 다들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채팅창에 이제 기후위기 사행시를 지어달라고 올리면 다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사행시를 올리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면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으라고 하니까 다들 마우스로 이렇게 열심히 글씨도 쓰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를 기특하게만 보지 말고 어른들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세요. 약간 이건 좀 찔리네요. 저도 좀 그랬습니다. 다들 이제 대학 갈 스펙이라고 비난을 하기보다 어른들이 먼저 행동하기 어렵다면 먼저 기특하게라도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청소년 기후 행동을 하는 활동가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환경 관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다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응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취재 현장 생생하게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사 전문은 단비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재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단비뉴스는 열려있습니다. 댓글과 SNS 통해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